경북도 새출발위원회가 김관용 경북도지사에게 강력한 지방균형발전 대책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경북도 새출발위원회는 오늘 오전 도청 강당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새출발 선포식을 열고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촉진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지방소비세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또 지난 20일 동안 분관위원회별 토론을 통해 도출된 경북 새출발 10대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최종 확정안을 김 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